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2021 더팩트 뮤직 어워즈 트로트 인기상 부문을 두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해당 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임영웅은 현재까지 압도적인 득표수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오전 기준으로 29만 1,492표를 얻었는데요.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해 해당 시상식에서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상과 최애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임영웅은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영웅시대의 화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 소식입니다. 해당 채널은 1000만 뷰가 넘는 영상을 15곡이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지난 7일 기준 1000만 뷰가 훌쩍 넘는 3500만 뷰를 기록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영상은 그보다 더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기준 무려 4,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의 열정적인 성원과 임영웅에게 입덕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만큼 그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